이성균 간식 의혹 차기작 3편 볼 수 없네 탈출 행복의 나라 노예이아우 1988년 28기 바둑 최고 이전 사상 최초의 사제 대결로 전 국민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던 전설의 조은영과 이창호의 대결을 바탕으로 한 넷플릭스 영화 승부 주연 배우는 이병헌과 유아인으로 촬영까지 완료했지만 이 영화는 언제 공개될지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바로 스승을 이기는 이창호의 역할을 맡은 유아인의 상습 마약 취약 사건 때문인데요. 유아인의 사건이 종결되기도 전 영화계 기대작의 개봉이 불투명해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성균이 말 아프고 꽂는 간식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성균의 개봉 예정작 3편을 알아봅니다. 2021년 2월 촬영을 다했고 제작비 200억의 대작 영화인 이성균과 주지훈 주연의 영화 탈출이 망했어요. 한치 앞도 구분할 수 없는 짙은 안개 속 붕괴 직전에 공항 대교에 고립된 사람들이 그 안에 도사리고 있는 예기치 못한 위협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내용이에요. 제76회 칸 영화제 비경쟁 심야 상영 부문 초청작으로 사람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죠. 탈출은 2021년 2월 모든 촬영을 마치고 개봉을 코앞에 둔 영화였습니다. 이성균은 재난이 닥친 공항대교에 갇힌 대통령 보좌관 차정원의 역할이고 주지훈은 인생 대박을 노리는 레카 기사 조박입니다. 2022년 2월 촬영 완료된 이성균 조정석 주연의 영화 행복의 나라도 망했어요. 영화 광해 왕이 된 남자와 7년의 밤의 감독 추창민의 영화 행복의 나라는 대한민국 현대사를 뒤흔든 사건 속에 휘말린 한 군인과 그를 살리기 위해 전력 투구하는 변호사의 치열한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에요. 2022년 1월 촬영은 모두 마무리되었고 이성균은 한국 현대사를 뒤흔든 사건에 휘말린 강직한 군인 박태주 역할을 맡았는데 말하듯이 대만 배우 허강안이 캐스팅된 한국 데뷔작 드라마 노웨이 아웃 영화 성견리로 인기를 얻은 대만 배우 허강안의 한국 드라마 데뷔작으로 관심을 끈 웹드라마 노웨이 아웃에서는 이성균이 하차했어요. 공개 살인 청부를 소재로 하는 미스터리 스릴 러 드라마로 200억 현상금이 걸린 희대의 흉악범과 경찰이 주요하게 나오는데 여기서 이성균은 희대의 흉악범을 시민들로부터 지켜야 하는 경찰 백중신 역을 맡았어요. 노웨이 아웃은 이미 촬영을 시작했으나 다행히 이성균 출연분 촬영은 시작 전이어서 다행히 촬영분에 날리는 손해는 막고 대체 배우를 찾아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성균 출연작 중 좋아하는 드라마도 많은데 한국 영화계에 비상이 걸렸고 이성균과 전혜진의 광고도 다 내려갔죠. 위약금 얼마나 나올까요?